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60번째 강의로 천하를 어찌 염려하나, 천하하사하려와 이릉대전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략 강의 주요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역개사전 5장에 보면은 어떤 역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하나의 문제, 이 하나의 천하를 놓고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절을 공자께서 이야기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천하가 나아가고자 함은 모두 같은 방향이지만은 그 길은 끊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천하 동기 이수도라는 구절입니다. 천하의 길은 방향은 한 방향이지만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방향은 한 방향이지만은, 그 가는 방향들은 각각 다른 방향이고 그 가는 길들이 다 끊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결되지 않고 다 끊어져 있다. 정말 지 방향만 보고 있다. 이런 방향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로 모아져야 함에, 생각과 근심은 100가지가 넘는다. 하나로 모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향하는 생각과 어떤 그러한 그 근심은 100가지를 넘는다. 이것이 바로 일치이백여라는 구절이 됩니다. 일치가 돼야, 하나로 모아져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100가지의 생각과 고민으로서 그것들이 다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찌 생각하고 어찌 근심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천하하사하려이라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천하하사하려고, 이 구절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천하를 어찌 고민하고 생각할 것인가, 근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천하를, 왜냐하면 하나의 천하를 놓고 수 없는 사람들이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천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기준을 삼아서 이 천하를 고민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자가 하신 이야기입니다. 천하는 하나입니다. 천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하는 하나입니다. 하나면 때 이것이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향하는 길과 향하는 그러한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천하를 두고 어떻게 근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하나의 천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천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한탄입니다. 이 천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기갈기 찢을 수도 없는 것이고, 천하는 하나인데 수단과 방법과 생각과 고민과 근심은 수천 가지, 수억 가지로서 펼쳐지는 것인데, 이 천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를 걱정하는, 우리하고 걱정하는 구절에 있어 가지고 가장 뼈아픈 어떤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자면은, 그것들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천하를 하사하려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이런 겁니다. 한 인간의 공적인 지위를 가진 존재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입장을 지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에 의해서 한 사람이 될 수도, 그 직책에 의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직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개인적인 존재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으로 있을 때에는 한 사람 개인으로서의 영향력입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존재인 경우에서는 이 사람은 공적인 존재로서 영향을 지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공적인 책무와 합당한가의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의 황제가 된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황제는 정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살리고 죽이고를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도 지 손으로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지 손으로 제국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닌 겁니다. 황제의 입장이나. 그런데 이 황제의 입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입장과 상당히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대 황제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책무가 있는 겁니다. 공적인 책무가 개인적인 생각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공적인 책무가 불일치가 하게 되었을 때는 공적인 책임을 지는 황제로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적인 책임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감정과 생각을 지니고 천하를 들받아 보면은, 내려다 보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천하를 보게 되면은, 엄청한, 천하는 엄청한 혼란과 환란에 빠져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암울한 미로에 빠지는 형상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황제가 갓 되는 사람이 개인적 생각에서 치우쳐가지고 황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천하는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황제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무시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릉대전이라고 부르는 이릉대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에서 패했던 그 촉황제 유비가 죽음을 맞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것에서 이 전쟁은 촉과 오나라의 마지막 전투가 되는 겁니다. 치열했던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것이 그 왜 일어나느냐? 이릉대전이 왜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 유비의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비의 가장 믿음직한 가장 충성스러운 동생이었던 관우가 형주를 지키고 있었는데, 형주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 형주를 침공해온 오나라 군사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초나라 오군과의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관우가 불운하게도 포로로 붙잡힙니다. 포로로 붙잡혀서 거기서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립니다. 목이 잘려서 전사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주까지도, 관우도 죽고 형주까지도 오나라에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자 형님이었죠. 형님에 대한 유비로서는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격분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참지 못하고 일으키는 전쟁이 바로 이릉대전이 되는 겁니다. 이 이릉대전이 서릉대전이다. 서쪽에도 붙었다 해서 서릉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위나라, 초나라, 오나라 이 삼국에서, 위초고 삼국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세를 가졌던 게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위나라입니다. 그 다음째 그 위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의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 오나라, 이게 남쪽에서, 강남쪽에 있었던 이거야 뭐야 장강 이남에 있었던 오나라가 상당히 기세가 강했습니다. 그 다음째 이 촉은 위에 3분의 1 정도 세력밖에 안 됩니다. 오의 반, 위에 3분의 1 정도 세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촉이 가장 세력이 약했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했던 이 촉이 위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오나라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 있어가지고 적벽대전 같은 큰 전투를 지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릉 전투도 적북대전에 비견할 만큼 큰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촉과 오가 동맹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두 나라 군신들은 상당히 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유비가 오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겠다 하니까 오나라의 상대를 잘 아는 촉의 대신들, 신하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쉽지 않은 전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압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 전투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당연히 당시 재상이었던 공명도 그렇고, 뭐 공명이 제일 좋아했던 이 조자룡 같은 경우도 이 조자룡이도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완전히 이건 대놓고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촉에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촉이 완전히 그들러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유비의 입장, 촉의 황제의 유비의 입장에서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우의 의형님으로서의 유비의 입장, 관우를 가장 아꼈고 내 식구, 내 가족보다 더 진짜 좋아 아끼고 사랑했던 내 동생 관우를 챙겼던 형님 유비로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관우를 잃었다 하는 그 자체가 유비로서는 더 참기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그 유비가, 관우가 죽고 난 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기 부하들 손에서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비로서는 삼형제에서 세어 형제에서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관우에 대해서 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을 치러야 되겠다는 1년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비의 생각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공명으로서는 주군이었던 유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공명이 유비를 이해를 못해서 막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를 잘 이해를, 누구보다 더 잘 공명이 유비를 이해를 했지만은 촉나라의 사정 자체가 형주를 빼앗긴 상태에서 새로운 전쟁을 원활하고 다시 저 새로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 초제 투입된 병력이 4만에다가 토탈 합하면 한 10만 정도 되는데 이 병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형주에서 끌어왔던 형주군들을 대다수 다 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장수들이라든가 모든 것 인력들을 다 투입해야 되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만약 패전 해버리면은 이 촉이 그들러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공명에게 따로 불러가지고 공명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기를 말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간적 부탁입니다. 그래서 황제 이전에 형의 입장으로서 아우의 비참한 죽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진짜 울부짖는 유비의 하소연을 공명으로서는 어떻게 거절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명이 이 더 이상 유비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자룡이도 만류를 뭐하고 아예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때 공명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공명의 마음은 유비와 자신이 이 현재 상황을 놓고 이 천하의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공명은 촉의 어떤 전체적인 국력의 상황이라든가 전체 상황을 보는 반면에 유비는 이 모든 상황을 뿌리치고 개인적인 유비로서의 관우의 의형님으로서의 동생 관우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거에 대한 복수에 대한 어떤 심령 1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명은 천하하사 하려라는 이 상황을 뼈저리게 절감했을 겁니다. 이 천하를 하나의 천하를 두고 죽음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하를 보고 있는 생각이 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하를 하나의 천하를 앞에 두고 황제와 재상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으로 이 천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비는 관우의 복수를 위한 생각으로서 이 천하를 보고 있는 것이고 재상이었던 공명은 촉의 미래와 장래 그리고 위나라와 오나라와의 촉의 이 삼각관계 삼각구조 속에서의 촉의 존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천하를 바라보는 일치이변, 일치되지 않는 100가지의 생각들을 여기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공명은 엄정한 이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공명이던 그러한 그 공명으로서는 불을 보듯이 이 전쟁이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패배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공명이 몰랐겠습니까? 천리밖에 일을 알아채야 되는 사람이 왜 몰랐겠습니까? 주역의 귀신인데 왜 주역에서 괴에서 패전의 괴를 못 잡았겠습니까? 패전의 괴를 당연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말을 공명은 완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지고 나면은 자기 세력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북부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네 차례 북부를 감행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그 북부의 힘든 북부의 상황을 충분히 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점에서 유비를 말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천하 하사 하려의 일치 이백열화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수히 반복되고 있고 유수히 반복되지만은 주인공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 각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역의 개사전에서 나오는 5장에서 나오는 천하 하사 하려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맨 먼저 공자의 답답한 심정 이 여기 하나의 역을 놓고 수억의 사람들이 보면은 각각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 역을 읽어낸다는 것. 이것이 공자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천하를 보는 이 상황에서 유비는 오로지 격분된 감정으로 이 천하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째 공명에 있어 가지고는 암울한 미래를 예감하는 겁니다. 하나의 천하를 놓고 세 사람이 공자와 유비와 이 공명은 세 사람이 각각 다르게 천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천하 하사 하려라는 이 의미가 되고 일취이백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앞에 이 천하는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천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대상이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천하의 상황은 그래서 이 눈앞에 이 천하는 대체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대체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이 천하의 미래는 또 누구의 것입니까? 이 천하의, 이 나라의 미래는 또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허공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